저는 이 집의 대들보 첫째 홍대연입니다. 엄마 양손에 신난 껌딱지 둘, 그리고 아빠 옆에도 하나. 요즘 한창 기어다니는 막둥이에 저랑 앙숙이긴 하지만 춤출 땐 손발이 척척 맞는 유진이까지 우리 모두 여섯입니다. 친구들 집에선 두 마리 시켜도 남는다던데 저희 집은 기본 세 마리죠. 뜨거울 때 먹어야지 맛있어. 그다음에 저쪽에 가방 놓고는 계속 여기에. 동생들은 아직 많이 어려서 하루 종일 사고를 칩니다. 그 덕분에 제일 바쁜 사람은 우리 엄마. 뭐든 엄마 손길이 닿아야 해결이 됩니다. 빨래를 며칠이나 미뤘냐고요? 이게 하루치입니다. 어제 입은 거 아침에 벗은 거. 요 막내가 9개월이고 첫째인 제가 10살이니 엄만 10년째 모유수유 중. 한국 미역국 매력에 완전 빠졌대요. 진짜 우유 많이 나와요. 충분해. 찐이야. 완전 찐이야. 친해. 사랑할 거야. 이 노래만큼 찐하게 사랑하며 사는 우리 6남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마을엔 예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강이 졸졸졸. 고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봄이 온 거래요. 물소리 따라 쭉 올라오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 우리 집입니다. 할머니 젊었을 때부터 하셨다는데 올해로 벌써 35년째죠. 아니 나지. 왜 오늘 지났냐? 어? 왜 있났냐? 했냐냐고 기반달. 출근하시다 다시 발길 돌리는 아빠. 요즘 아빠가 푹 빠진 우리 집 6호 대원입니다. 아빠. 어느 쪽? 아빠. 아빠. 귀엽죠? 아빠. 아빠, 우리가 자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왜 오늘 많이 잔대? 일 나가면 이런 우리 모습이 눈에 콕콕 밟힌대요. 갈게. 아빠, 아빠 일 갔다 올게. 아빠. 얘는 일명 빠빠이 중독자 5호 대호입니다. 할 일 다 했다는 이 표정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어우 남사스러운 대경이. 누구 했어? 흔들을래? 여보 내가 전에 했는 건데 대호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빌려주면 되잖아. 4호 대균은 요즘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시끄러워진다 싶으면 제가 나서야 합니다. 너 맞아. 아, 하지 마. 맞살이 그냥 뼈를 그냥. 맞살이 좋다. 근데 경영아, 내가 왕자님이야. 아휴, 저도 이렇게 피곤한데. 우리 엄만 얼마나 힘들까. 아, 할머니 옆에 쟤 빼먹을 뻔했네요. 여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그리고 저와 남동생들이 한심하다는 2호 유진이. 제 라이벌이자 할머니 껌딱지죠. 바쁜 게 더 시원하지. 뭐 안 듣는 데는 말하겠지. 뭔 애기를 저렇게 많이 낳는가.
그럴 수도 있는데 오면 그냥 부럽다고 아저씨도 그래. 이 집 오면 사람 사는 것 같으대요. 어른들은 우리 집을 보고 복받은 집이라고 합니다. 저도 동생이 많은 건 좋은데 엄마가 힘들까 봐 걱정이죠. 이 미역국만 해도 10년째 드시고 있거든요. 진짜 우유 많이 나와요. 충분해. 그 때문에 우리 애기는 첫째부터 지금 우리 6시까지 분유는 우리는 안 써요. 그나저나 아 어제 숙제를 해놓고 잤어야 했는데. 여기 대현아 봐봐. 이거는 3cm면 이거 몇 개야? 똑같았는데. 어? 이거는 이 직각 사공형이니까 위하고 밑에 다 똑같다는 거지. 어디 봐봐. 만약에 이거는 3cm이다며. 그럼 재봐. 3cm가 안 되잖아. 3cm 아니지만 3cm 썼으니까. 그러면 옆에는 3cm죠. 똑같은 수는 써놓으면 되잖아. 진짜 길이를 쓰라는 건데. 아 답답하네. 생각해. 엄마가 잘 모르는 거겠. 선생님이 진짜로 이렇게 그냥 정답을 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답은 2입니다. 나중에 만나. 안녕. 우리가 학교에 가고 나면 엄만 더 바빠집니다. 얘들 때문이죠. 수영 어디 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번엔 셋째, 넷째 등원 준비 시작. 어?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할 거야. 엄마. 혼자 할 수도 있으면서 엄마 손길이 좋아서 일부러 더 저러죠. 엄마가 그러는데 아침엔 손이 10개였으면 좋겠대요. 이렇게 애기들 보고 씻기고 입히고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지. 지금은 안 해지. 어떤데 지금은? 지금은 다 보통 일 돼버리니까. 애기들이 나 크나 나 멋있어서 아빠인 줄 알고 아빠 이렇게 부를걸? 그래? 너무 아빠라며? 근데 너 멋있는 거 아니잖아. 귀엽잖아. 귀여워 아빠. 우리들 말은 하나도 놓치지 않는 엄마. 엄만 참 신기해요. 모시미? 알았어 모시미. 보라색? 똑같은 조끼를 입으면 쌍둥이처럼 꼭 닮은 3, 4호. 어린이집에서도 다들 헷갈린대요. 우리 형아 먼저. 아니 아빠 썼다고. 아빠도 타고 봐봐. 대호는 이 빠빠이를 하려고 늘 따라 나갑니다. 다 아시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치울 것이 산더미. 사실 우리 집은 9명이 살기에 좀 좁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제는 가게 바깥에 있는 거 이제는 좁아. 그리고 이거 우리는 먹는 자리.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 주부는 자리. 그냥 방. 엄마 방 이 자리는. 그리고 이 카비넷만 막아서 우리 다 흐맹이들 우리 여섯 애기 방하고 나하고 남편 자는 방이에요. 단칸방에 큰 장롱을 놓고 공간을 구분했습니다. 이 장롱 하나로 우리 방, 할머니 방, 주방이 나뉘죠. 우린 재밌는데 엄만 이게
미안하대요. 방 있으면 좋겠어. 왜냐면 밤에는 다 자기 누르는 자리고 밤에는 자는 자리니까 만약에 방 있으면 자기들 엄마가 다 치워하는 동안 자기 자리에서 방에서 그냥 벌써 자면 되잖아요. 근데 방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어. 자기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치워야 돼. 치워야 되니까. 그렇게 좀 힘들죠. 아이가 많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엄마. 외갓집도 8명 대가족입니다. 6남매의 장녀였던 엄만 공부도 되게 잘했대요. 맞선에서 아빠를 만난 후 한눈에 반해 한국으로 왔고 이렇게 우리들이 태어났습니다. 결혼하면서 아이 많이 낳을 생각 하셨어요? 다섯. 왜냐면 반절이니까 남편 거는 4명, 우리는 다 6명 합치면 10명이잖아요. 남편과 10명 하라고 나는 아니야. 그냥 반절. 5명 하라고는. 아, 근데 우리 원이가 생겨버렸으니까 해야지. 5만 하다가 6이 됐지만 엄만 늘 사랑이 넘칩니다. 꼬맹이 걸 남은 거 먹어야지. 아깝잖아 버리면. 지 새끼가 다 먹어. 나는 삼성 옛날 새끼 거 못 내뿔겠더라고. 나도 먹었거든. 그래서 살이 쪘는 거야. 들어와. 왜? 들어와 봐. 이게 며칠째 빨래감이에요? 하루. 아이들 어제, 응. 하루 입은 거예요? 어제 입은 거 아침에 벗은 거. 하루치 빨래감만 빨래통 두 개 가득입니다. 오후 대우는 참 기특합니다. 엄마가 바쁠 땐 얌전히 시간을 보냅니다. 제 동생이지만 참 독특한 애예요. 네. 뭐 등기예요? 네. 요즘 우리 집엔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컸네? 오빠 이름 안 썼네? 엄마 컸고. 농어촌에서 왔지? 그럼 피라고? 집 피라고 하니까. 네, 조신. 위하여 조카 일종 8월 시인네. 8월? 5월 어머. 응. 그래 이달이 5월 금년이 얼른 피라고. 5월 15일. 잘은 모르는데 이 집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된대요. 집 비우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집을 왜 비워요? 지금 이게 내가 하천부지에서 살고 있어요. 하천부지니까 여기 일이 길랜다고 지금 비라고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을 쫓아내는 거죠. 한마디로. 결정을 빠른 시내 비라고? 무슨 공사를 한다고 우리 집을 부순답니다. 아빠가 직접 지은 소중한 집인데 말이죠. 이거는 옛날 집이잖아요. 옛날 집 조금 낮아하니까 거기 때문에 조금 늦게 만들었어. 근데 결론은 나가야 되니까. 집은 우리 건데 땅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 나가야 한답니다. 집을 부수고 저 주차장 옆으로 새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엄만 요즘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